안녕하십니까. 1위 TV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곤충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요새 신기한 벌레가 없나? 제가 막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 그런데 자그만치 3년이나 똥을 못 사는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개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벌레가 똥꼬가 없어가지고 똥을 못 산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자그만치 3년. 3년 동안. 3년 동안이나! 그 벌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거 누가 봐도 개미 귀신 집 같은데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개미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개미 귀신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 검지손가락인데, 요 정도만 해요.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 근데 이거, 이게 똥꼬를 어떻게 보지? 이 똥꼬를 봐야 이게, 확인이 될 텐데? 근데 엄청 뚱뚱하긴 해요. 얘네 봐요. 자, 그럼 제가 똥꼬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똥꼬가. 있나? 이게 똥꼬가 있나 없나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진짜 작아요. 화면에 요거예요, 요거. 똥꼬. 지금 똥꼬 관찰 중인데, 똥꼬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봐요. 똥꼬 없죠? 너무 작다, 벌레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고. 똥꼬가 진짜 없어요. 이거 봐요. 진짜 똥꼬가 없어요. 야, 너 진짜 똥꼬가 없구나. 진짜 똥꼬가 없는데? 근데 엄청 똥똥하다. 이게 다 똥 찬 건가 봐요, 여러분들. 벌레에 똥이 차 있어. 없는 것 같습니다, 똥꼬가. 제가 우리 똥꼬 없음이의 집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일단 모래에다가 제가 담아왔습니다. 우리 똥꼬 없음이가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똥꼬 없음이 제가 한번 3년 동안 키워보고 진짜 똥을 그때까지 안 싸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미 귀신 집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육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집 주위에 개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미를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미 귀신은 다 자라는데 약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개미 귀신이 그때까지 똥을 안 싸는지 제가 관찰해 볼 거고요. 아, 이거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야겠네요. 여기까지 이디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